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누구든지 자기 정신이 온전한지 수시로 자기 행위를 점검하며 살펴야 된다. 온전하지 못한 행동은 온전하지 못한 정신에서 온다. 온전한 정신, 온전한 삶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되어야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가치 있는 정신으로 변화된다. 심리적으로 약하고 흔들리는 정신과 버릇과 습관과 체질이 된 그릇된 정신들을 모두 온전하게 고치고 만들어야 된다. 정신은 민감하여 제재도 잘 받고 위축도 잘 받고 변화무쌍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정신으로 만들어 놓아야 강하고 튼튼하고 흔들림 없다.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문제다. 정신 축복을 받아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행동이 항상 착오를 일으키게 되고 발전을 못하게 된다. 몸을 연단시켜야 튼튼해지듯이 정신도 연단시켜야 튼튼해진다. 말씀을 통해 절대자 하나님의 정신을 받고 거듭해서 행해야 점점 온전한 정신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여 담대한 정신, 흔들림이 없는 정신이 되어라. 정신 속에 양심이 있다. 양심은 곧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선한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한다. 선한 마음을 속이지 말고 살아라. 선한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라.